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 이제 요게 이제 용어로 바뀐다는 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할로겐 화물, 이 용어가 할로겐 화물, 이 청정이라는 게 유해하지 않는 것 같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오존 얘도 실제적으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청정이 아니라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소화설비라고 이제 소화약제라기보다 소화설비로 이렇게 용어가 바뀝니다. 할로겐 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로 청정소화설비가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가 용어가 바뀌었다는 것. 설치할 수 없는 장소의 기준 중 옳은 거예요. 단 소화 성능이 인정되는 이연물은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3류와 5류가 되겠습니다. 3류와 5류, 청정은 3류와 5류, 3류와 5류. 그래서 사람이 상주하는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지 않는 장소, 초과하는 장소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설치해가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 3류와 5류 이연물 사용하는 장소는 안 된다라고 해서 제외 대상.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18년도 3회차 문제는 거의 다 대부분이 설치 제외, 설치 아니하는 장소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됐죠.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30개를 설치하는 경우 급수간의 구경은, 여러분 여기서 함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라 그랬습니다. 규약 배관 방식이라 그랬잖아요. 규약 배관 방식.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25, 32, 40, 50, 65, 80, 90, 100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규약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헤드를 3개 해서 뭐 2개, 3개, 5개, 10개, 뭐 30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폐쇄형이잖아, 폐쇄형. 그런데 개방형을 물어봤어, 개방형. 급수간의 구경은 몇 미로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맨날 폐쇄형만 했다가 이제 개방형이 나오니까 틀리시겠지만 거의 비슷한데, 거의 비슷한데 이제 이게 약간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정이라도 약간 여러분들이 모르시면은 틀릴 수 있는 문제에서 이게 보시면 자세하게 보시면 이제 폐쇄형일 때와 개방형일 때가 틀린데 30개라고 했을 때 흔히 많이 속을 수 있는 게 이제 폐쇄형으로 해서 여러분들 65로 많이 가실 거예요. 65. 근데 65가 아니고요. 90입니다. 90. 얘는 틀려요. 개방형은. 그래서 한번 볼게요. 표를. 자, 이렇게 됩니다. 자, 2, 3, 50, 30. 자, 65, 30개 이렇게 가죠. 이게 폐쇄형이에요. 폐쇄형. 맞죠? 자, 이 90은 다는 자, 40개입니다. 30개이기 때문에 82, 27개까지. 이게 개방형.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수별 급수가 이런 규약 배관이라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를,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한 계층 하나의 급수 배관을 담당하는 구역은 3000을.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경우는 간안에, 요란의 헤드 수에 따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죠. 간은. 그렇게 되어 있죠. 기준이. 자, 3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반자 안에 헤드와 반자 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간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동일 급수간에 병설. 예, 상하향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종의 나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폐쇄형이 아니라 잘못 썼습니다.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이게 69번, 70번 문제죠. 예, 이게 오타네요. 오타. 폐쇄형이 아니고요. 개방형이에요. 개방형.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 구경은 어디를 따라라? 다란에 따라라라고 해서 여러분 책자에 보시면 다란으로 되어 있죠. 그죠? 다란. 그죠? 이건 맞게 되어 있네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 배관 구경은 다란에 따를 거 맞고요. 자, 5번이 개방형입니다. 5번이. 이게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 배관 구경은 다란에 따를 것. 그래서 다음 5번을 봐야 됩니다. 이건 오타가 아니고요. 4번은 그냥 그대로 폐쇄형 맞고요. 5번 이게 됩니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 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30개 자기 방금 전에 30개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30개 이렇게 다를 때 다라는 일을 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어떻게 수리 계산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란을 따라서 방금 전에 30개였으니까 30개 27개가 아니라 90mm짜리에 40개가 되더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도 잘 보셔야 돼요. 30개를 설치할 경우 그래서 이런 이제
급수간의 구경까지 여러분들이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좀 실제적으로 문제, 기사 쪽에서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기본적인 우리 이제 가나 이런 쪽에만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런 개방형 문제까지 깊숙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는데 좀 평상시에 출제됐던 어떤 기사들 난이도 등급에서는 좀 더 올라간 출제된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공부할 양이 더 늘고 여러분들이 기사 등급에서도 더 많은 걸 알아야 된다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직 양이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실제적으로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출제 문제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 이제 공부 양이라든가 등급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충분한 문제들이라고 좋은 문제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